영원한 맞수,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관련 소식인데 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미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적은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배심원단이 정한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요구 또한 거절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골자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 고의성 여부는 손해배상의 산정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만약 특허 침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플이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점도 이 때문이죠. 네. 따라서 미 배심원단이 앞선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고의적 특허 침해를 감안해서 산정한 손해배상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애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그렇겠어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현지 언론 그리고 업계 반응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김민영 통신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결해보나요? 네, 김민영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신원님, 이번 판결 이후에 이 한국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이 배상액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앞서 양서원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전자업계에서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도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예비 판정을 받은 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군요. 그럼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손해배상액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내놓고 있네요. 네, 이제 이번 판결 결과가 애플의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영 통신원. 네, 애플이 네.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항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애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플의 공식 입장은 또 따로 발표가 된 게 있나요? 네, 애플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애플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지난해 미국 배심원 판결 내용을 뒤집는 판결인 만큼 애플이 당황했을 거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불리한 결과가 나온 데다가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루시고 판사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인정했지만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미 기각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사건도 항소한 상태인데요. 이미 양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만큼 특허 소송은 당분간 타협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재 업계의 반응입니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김민영 통신원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경 기자. 이 삼성전자가 위기는 면했지만 이 특허 침해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손해가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삼성전자가 일단 고의성 침해 여부는 피해갔지만 6건의 애플 특허 사실은 사실상 인정이 된 셈입니다. 네. 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법원 측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이 받은 점은 네.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보다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 소대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